네, 이제 1920년대에 이제 캐르빈에 의해서 처음 이제 거란 문자 그 묘지명이 발견이 됐는데 네. 그 이후에 1930년대로 넘어가면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. 그 대표적인 예가 그 당시 이제 이게 열하 지역이라 그랬지 않습니까? 예. 열하성 그 당시에는 이제 열하성의 주석이 있었습니다. 예. 이제 상대 군벌이죠, 군벌. 예. 주석의 아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았어요. 그 이후에 이제 거란 문자에 관계된 유물 발굴이 된 것은 이제 중국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대부분 많이 이루어졌다고요? 그렇죠. 예. 예. 그래서 이제 그것들 보면은 뭐 대부분 다 묘지명이나 이런 것들인데 예. 또 다른 또 굉장히 조금 관심을 가질 만한 예. 또 유머러스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예.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. 이게 이제 거란 소자로 된 보지관 동경이라는 건데 예. 이 보지관이라는 뭔가 하면은 이제 네 개의 글자가 있는 이게 팔각형 동경입니다. 예. 책의 부제처럼 이제 거란 문자가 처음 이제 발굴된 예. 1922년으로부터 이제 100년이 흘렀는데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그 연구 성과를 냈을 것 같아요.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학자들이 좀 있나요? 예. 초창기의 분이라면 한 세 분 정도가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. 예. 예. 러프청이라든지 그다음에 왕징루 뭐 리딩쿠이 같은 그런 세 분 정도를 내줄 수 있는데 예. 근데 이 최초의 분들이 과연 어떻게 연구를 했겠습니까? 이제 거란 문자만 봐가지고 이게 과연 어떤 발음인지 예. 뭘 의미한지 잘 모르잖아요. 그런데 예. 그나마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거란 문자가 있으면서 거기에 완전한 대역은 안 되지만 한문으로 된 기록물이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. 예.